안녕하세요. 건강을 입력하세요. GNM 김영지입니다. 매번 GNM의 여러 가지 제품들을 가지고 이렇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고 있는데 오늘은 과연 어떤 제품을 준비했는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주세요. 오늘 살펴본 제품은 포스파디딜세린 진코가 되겠습니다. 자, 요즘에 정말 핫한 이 포스파디딜세린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기억력 엔지력 피부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얼마나 가성비가 좋은지 또 한번 살펴봐야겠죠? 기억력 엔지력 포스파디딜세린 진코 두뇌 기능성 원료 포스파디딜세린의 은행잎 추출물 여기 특허 제조고 방법으로 가공한 프리미엄 포스파디딜세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포스파디딜세린의 은행잎 추출물 그리고 아연이 들어가 있고 식물성 캡슐이네요. 그 약간 소화에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식물성 캡슐 찾으시더라고요. 누구? 우리 엄마. 두뇌 건강 그리고 정상적인 면역 기능까지 포스파디딜세린의 은행잎 추출물 아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포스파디딜세린 300mg 기억력 혈행 개선을 위한 플라보놀 배당체 28mg 자 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소화하기 좋은 식물성 캡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뇌 플러스 정상적인 면역 기능 3중의 복합 성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포스파디딜세린 요즘 진짜 핫하잖아요. 노화로 인해서 저하된 인지력 개선은 물론이고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건강 유지 자 여기다가 은행잎 추출물이 기억력 개선과 혈행 건강을 또 도와주고 아연은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도와주니까 하루에 두 캡슐 드시는 거고 두 캡슐에 이 포스파디딜세린 은행잎 추출물 그리고 아연까지 꼼꼼하게 담겨 있고요. 영양 기능 정보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자 포스파디딜세린입니다.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아 오늘도 햇빛 많이 받으면서 운전했거든요.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자 그리고 은행잎 추출물은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아연은 이제 많이들 아시죠? 정상적인 면역 기능이 필요하고요. 정상적인 세포 분열에도 필요한 성분이 되겠습니다. 포인트 2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엔 포스파디딜세린 1일 2캡슐 기준으로 포스파디딜세린이 300mg이 들어가 있는데요. 식약처로부터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기능성을 인증받았습니다. 1일 기준 300mg으로 꽉 채워 담았기 때문에 믿고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도대체 포스파디딜세린이 왜 필요한지 궁금하잖아요.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포스파디딜세린은요, 뇌 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체내 함량이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체내의 포스파디딜세린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통해서 보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기능성 원료 포스파디딜세린의 인체 적용 시험 결과입니다. 12주네요. 거의 석 달간 섭취를 했습니다. 학습 인지력 개선, 이름 얼굴 연계 인식 능력 개선, 그리고 안면 인식 능력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포인트 3. 특허받은 효소 반응 제법을 통해서 추출한 포스파디딜세린에 또 특허받은 마이크로 캡슐라를 적용해서 원료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논 GMO 대두레스틴에서 인지질을 추출하고요. 추출물에 세린, 아미노산의 일종인 세린을 첨가합니다. 그 농축액에 효소, 포스포리파제를 반응을 시키면 되는 건가 봐요. 포스파디딜세린 제조 방법 특허를 받았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논 GMO 대두레스틴을 세린과 효소를 이용해 반응시켜주는 특허 효소 반응 제법을 적용해 추출한 순도 70%의 포스파디딜세린을 사용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도 볼까요? 마이크로 캡슐화 특허를 적용해서 원료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빛이나 공기 중에 의한 산화 등을 최소화해서 포스파디딜세린 고유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네요. 이런 것도 또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GNM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포인트 기억력 개선에는 은행잎 추출물 식약처로부터 기억력 개선,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인증받은 기능성의 은행잎 추출물의 지표 성분 플라보놀 배당체를 1일 기준 28mg을 담아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 인체 적용 시험 결과도 함께 있습니다. 아이 53세에서 65세 여성 31번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실험을 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1일 영양성분 기준치 100% 아연. 아연에 8.5mg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인에게는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위한 우리 아연 필요하죠. 역시 1일 영양성분 100%를 충족합니다. 자, 여기다가 꼼꼼하게 채운 부원료, 홍삼 농축액 분말, 칼슘 혼합 제제, 토마토 농축 분말에 논GMO 데드레스틴까지 포인트 여섯 번째까지 나왔습니다. 소화하기 좋은 식물성 캡슐 22ml로 소화 부담이 적고요. 체내 흡수율이 좋은 식물성 캡슐을 가공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섭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포인트, 두뇌 건강을 위해 하루 두 캡슐, 1일 2회, 1회 1캡슐씩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드셔도 되고요. 위생적이고 보관하기 좋은 개별 PTP 포장이 되어 있고요. GMP 인증 제조시설 제조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두뇌 건강할 자격 GNM과 함께 하세요. 자, 그래서 기억력, 인지력, 포스파티딜세린, 징코 같은 경우 이렇게 세 가지의 컬러 블록으로 포인트를 짚어드렸습니다. 자, 어떤 분들께 추천하면 좋을까요? 노화로 인해서 저하된 인지력 개선이 필요하신 분, 단어가 기억나지 않아서 답답했던 경험이 있는 분, 사물을 어디 뒀는지 자주 잊어버리시는 분, 핸드폰 저만 아침마다 찾아요? 차키는 나만 찾는 거야? 리모컨도 저만 찾는 거예요 지금? 자, 두뇌 건강 관리가 필요하신 분, 피부 건강에 고민이 있으신 분,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 이렇게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 살펴봤고요. 이제 또 먼저 드셔보신 분들의 후기를 또 한번 살펴봐야겠죠. 많은 분들이 남겨주신 포토 리뷰 위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늘 먹는 거라 3개월마다 정기배송 신청해서 먹고 있어요. 앞으로 쭉 먹을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또 재구매라고 이렇게 표시까지 되어 있으니까 항상 함께 해주셔서 저희도 감사드리고요. 주문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GNM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화 주문도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포스파디딜세린이 좋다고 TV에서 보신 어머니께서 GNM 제품 카탈로그 보시고 주문을 부탁하셔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어머니께서 좋아하십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효도를 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신랑과 함께 먹고 있어요. 먹은 지 얼마 안 되지만 꾸준히 먹고 있어요. 동생한테도 추천했어요 라고 남겨주시네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50살 넘으니 한 해 안에 틀리네요.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검색해 주문하게 됐습니다. 성분과 가격본 후 주문했습니다. 꾸준히 먹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리뷰 남겨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꾸준히 챙겨 먹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제 옷이랑 굉장히 깔맞춤이 되어 있는 포스티딜세린 징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뒷면도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는 게 참 다정하고 세심한 게 GNM이다 라고 느껴집니다. 지금 뒤에 보시면은 1일 2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세요 라고 적혀 있고요. 은행잎 추출물과 포스파디딜세린 그리고 아연까지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뒷면을 통해서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PTP 포장이 되어 있고요. 하나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성 캡슐이기 때문에 소화에 부담 없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드시는 캡슐 크기인데 제 손이랑 비교했을 때도 내 손 이렇게 커? 이런 느낌적인 느낌. 그러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목 넘김이 정말 좋은 게 굳이 목을 이렇게 뒤로 넘기지 않아도 숨? 하고 넘어가네요. 자, 이렇게 쉽게 섭취를 했습니다. 식물성 캡슐이다 보니까 소화에도 좋다고 하니까 저도 좀 안심이 되는 것 같고요. 하루에 두 번, 한 번에 한 캡슐씩 챙겨 드시거나. 네, 건강을 입력하세요 GNM. 오늘은 완전 핫하기 핫한 기억력, 인지력에 도움을 준다는 포스파디딜세린 징코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꾸준히 한번 챙겨 먹어보시는 거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알림, 구독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제품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포스파디딜세린 징코 바로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들어와 주시면 바로 구매도 가능하십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